아리리한테 라인 한번 보낼게요. 아송역 도착했대요. 이제 아리리 착하잖아. 착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안해 아리리. 아리나 저기 가자. 숙기 먹고 밥 먹고 그렇게 먹자. 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4kg 먹어. 됐어. 까올리. 한국 가서 많이 먹어서 아린이가 4kg 줬대요. 아린이 먹었고 숙기 먹으러 왔습니다. 숙기 MK라고 한국으로 가시면 이제 샤브샤브죠. 요거는 소스인데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고추하고 마늘 아닙니까? 음악인가? 와, 이거 놀리는 것 같다, 이거. 나는 많이 넣어야 돼요. 뭐든지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샤브샤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리, 국경 오리방. 선생님, 여러분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역시, 어? 역시 태국이야. 근데 여기에 조금 안 좋은 점이 콜라가 없다, 콜라. I love 콜라인데. 쭈빼기! 이렇게 고기가 익으면 고기를 건져서 아까 전에 소스 있지, 소스. 한국의 샤브샤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맛있어. 어떻게 먹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사실 태국 음식 중에도 여기는 조금 이제 괜찮은 곳이죠. 소스는 항상 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고추하고 마늘을 좀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넣으면은 좀 많이 넣고 먹으면은 한국 사람 입맛에 무조건 맞아요. 아리나 가자. 갑시다. 배가 부르네요.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냐? 아이콘 시암. 아이콘 시암이라고 이제 배 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여기 지상철. 저희는 저쪽에서 이제 오는데 여기는 나나역인데 여기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태국은 지하철이 있는지 지상철. 도로가 위로 댕기는 지상철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이거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예요. 예. 네. 이말 이빨 와야 하였노? 어? 닮아요. 닮았어요. 뭔 개소리야! 저기 배 타는 거야? 그럴까? 아린이 부끄럽대. 아린이 부끄러워, 부끄러워. 갑, 갑. 오, 허, 야, 하. 여기가 이제 한마디로 따지면은 처음에 이제 백화점 시장 같은 그냥 뭐 이제 여기 가족들이랑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뭐 맛있는 음식 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씩 먹어봐야 될 것들
근데 뭐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덥고 좀 힘들잖아요. 밖에 가면 더우니까. 여기는 뭐 일단 시원하니. 어, 땡모반. 이건 맹고바, 여러분들. 밥하고 망고하고 같이 먹는 맹고바. 우와, 두리안. 뭐니 아니 그냥. 나 태국 사람인데 나. 아, 땡모. 맛은 있네, 땡모. 지하에는 다 먹거리, 그 위로는 이제 쇼핑몰처럼 내려가. 어, 쇼핑몰처럼 다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올라가 아래 천천히 봐. 이런 것도 이쁘다 이거. 사이즈 올라가 신어봐. 오, 이거 사이즈. 어. 아린이가 저 막 생천받다 넘으니까 무서워. 괜히 미안스러워도 안 생각하는 거야. 신발 이쁘죠? 이거 사이나. 이뻐요? 이뻐? 마음에 들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왜 이래? 아린 학교 다닐 때도 신고 다닐 수 있고. 얼마난다? 14만원권. 아린이 기분이 좋아. 아린이 기분이 기뻐요.